바고 성은 원래가 이 세도나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. 그리고 어떤 관광객도 올 수가 없는 것이다. 왜냐하면 아주 프라이빗한 것이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. 나도 그 장소에 가서 기운을 받는데 10년을 기다려야 됐다.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고 캐슬 땅을 내가 그냥 구입을 한 것이다. 적은 돈이 아닌 큰 돈을 주고 그 장소가 아주 특별한 곳이고, 근데 그것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, 근데 개인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고자 하고, 거기에 그 산에 지금 탑에 있기 때문에 그 집을 통하지 않고는 거길 갈 수가 없다. 그리고 거기서만 볼수 있는 경치가 있다. 그것도 세도나야의 중심에. 그래서 그이 마고성이 특별한 것은 난 볼텍스 이 모든 지역을 다 세도나를 다녀봤다. 그래서 다녀보고 벨록의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솟아오르는 큰 에너지를 내가 봤다. 그래서 그걸 찾아간 곳이 마고성이다. 그래서 마고성에 가서 노크를 하고 한참 기다렸더니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그 여자가 한 사람이 나왔다. 그래서 손을 들고 하이 하고, 내가 이게 5분만 여기 와서 좀 이렇게 명상하고 사진 한번 찍고 싶다 그랬더니, 당신 같은 사람이 하루에도 50명은 온다 여기. 그러니까 안 된다, get up, 꺼져버려라.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여기를 내가 와서 이곳에서 내가 길을 받고 명상을 하려면 이것을 구입할 수밖에 없구나. 그런데 그 사람이 팔 생각도 없는데 구입할 수도 없고.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 집에서 살 때인데 그것을 판다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그때 그 집을 정말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구입을 하게 됐고, 구입을 하고 나서 내가 그 집을 들어가면서 그때는 그문 밖에서는 볼수 없는 거기 그때 계단을 지나가게 된다. 그 바위 계단을. 그리고 어떤 땐 바람이 엄청나게 불으면 여기 날아갈 것 같이 강한 바람도 부는데, 거기에 정말 1000년 이상 묵은 주니퍼 나무도 있고, 그리고 정말로 신성한 그런 특별한 곳이라는 걸 알면서, 거기서 받은 내 메시지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 더큰 메시지였다.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머니 마고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준비된 사람만이 그걸 느낄 수도 있고, 그래서 정말 개인이 아닌 지구에 대한 그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,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,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 내가 있고 나서 여기는 개인이 소유할 땅이 아니다. 그래서 그곳을 파워펠로십에다 기증했고, 여긴 특별히 그런 큰 밝은 의식, 그런 광명의 의식, 그런 의식을 이 찾는 사람들에게 이것을, 나는 쫓겨나왔지만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공개해야 되겠다. 그래서 타워펠로십에 지금 그걸 기증했고, 그것을 프라이빗한 것을 필요로 한 사람들 에게 이것을 앞으로 그런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뭔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도록 그것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. 그것은 또 내가 세도나 왔을 때이 세도나의 그 여신에게 한 약속이다. 내가 여기서 벌은 모든 돈은 내가 내 개인이 갖지 않겠다. 공적인데 내가 다 기부를 하겠다고 원래 나 스스로가 시작한 거다. 그래서 내가 또이 축복을 받았는지도 모른다. 그래서 그 후로 나는 이 아주 절망 속에서 세도나를 발견하고, 세도나에서 큰 희망과 비전을 알았고, 또
거기서 일어난 모든 이런 그, 그, 내, 그 생활이 나한테 모두가 다 축복이라고 생각한다. 그래서 벨락에서 받았던 메시지, 마고 가든에서 받은 메시지, 마고 성에서 받은 메시지를 지금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다. 그래서 그 메시지는 지구의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이 혼자서는 참 그것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메시지다. 그래서 이렇게 지구 시민이 나와야지 될 그런 메시지다.